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아, 오늘 토요일 제가 또 저희 꽃밭에 나왔어요. 이제 시작이죠. 꽃밭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이렇게 막 올라오는 이런 벨가못. 벨가못 지난주보다 많이 올라왔네요. 빨갛게 정말 예쁘게 올라오고 있죠. 청강초롱. 또 이것도 봄에 일찍 국화과인데 이 아이 이름이 확실히 모르겠고 요거는 아스타. 요런 아이들이 지금 이제 그래도 많이 올라왔네요. 여기는 이제 매발토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직은 그냥 푸른둥이가 없고 납작하게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꽃밭에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서 이제 겨울에 이제 추위에 강한 아이들 이렇게 좀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하나씩 이제 심어 보려고요. 얘는 여우 눈동자. 여우 눈동자도 얘도 이제 추위에 강하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요거 이제 상농 노루기 아네모네 요런 아이들 들고 나왔어요. 이제 요런 아이들 이제 땅에다 또 심어주고 이제 아무래도 환경이 꽃밭이 훨씬 좋죠. 이 식물들에게. 요건 사랑초 아이들이에요. 사랑초가 지금 꽤 많이 있는데 요런 아이들 지금 제가 이 아이들 돌볼 시간이 없어서 그냥 베란다에서 방치되어 있다가 요런 아이들 작년에 심어보니까 또 꽃이 피는 아이들은 피고 또 땅에 묻혀 있다가 겨울에 또 시원해질 때 이제 그때 살살 올라와서 꽃이 피는 아이들도 있어서 그냥 일단 제가 저희 집이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그냥 여기는 물 마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땅에다가 묻어주려고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꽃밭이 조금은 푸른색이 보여지겠죠? 설아도 제가 이제 원래 땅에 있는 아이는 이제 이렇게 조금 있으면 꽃이 필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고 제가 핑크색이 없어서 핑크색 저도 요거 하나 데려왔답니다. 요것도 이제 그냥 요대로 땅에다 심어주면 여기서 이제 월동하고 그냥 여기서 이제 살면 돼요. 상농 노루기도 얘도 월동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야생아이기 때문에 요거는 복수초라고 하던데 토통 사장님이 주셨어요. 이렇게 땅바닥에 붙어있는 아이였었는데 자기가 너무 잘 키워서 이렇게 커졌다고. 그래서 요런 아이들 이제 오늘 땅에다가 심어주려고. 그리고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정신 하나도 없어요. 맨 보이는 게 돌이죠. 제가 돌이 필요할 때는 돌이 안 보이는데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돌이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다 보니까 돌들이 제가 다 이제 구역구역마다 이렇게 돌을 비린초 요런 아이들은 늘어지니까 땅에 좀 덜 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을 지지대로 해놓고 했던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돌도 좀 정리 좀 하고. 아, 근데 제가 크로커스를 분명히 심었는데 크로커스를 어디다 심었는지 몰라가지고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이끼 용담이에요. 이끼 용담이 이 돌을 완전히 덮고 있었어요. 한 포트가 돌을 덮고 있었는데 지피 식물로는 진짜 이 이끼 식물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속에서 이제 파르파르 살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꽃밭 정리하고 정리한 모습 또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한 3시간 정도 걸려서 조금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봐줄만 하네요. 너무 정신이 없었는데 조금 정리를 해서 좀 놔줬습니다. 요 아이가 이 목마가렛이 제가 작년에 탈탈 털어서 심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요 아이들 이제 저쪽에 땅에다가 이렇게 묻어서 키우던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집으로 얘가 월동을 못 하잖아요. 뇌주 월동을. 그래서 집으로 데려가가지고 있었는데 요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해요. 요 아이들이 이제 아무래도 요 환경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인지 요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지금 이제 꽃대 이제 집에 들어갈 때도 꽃대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힘들어했어요. 너무 힘들어했고 요 아이는 힘들어하는데 요 노랭이 얘는 계속 끝없이 이렇게 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제 여기다 심어줬으니까 얘는 더 건강하게 잘 자랄 거예요. 요렇게 목마갈이 좀 힘들면 이렇게 다 말라요. 말라가지고 이렇게 마른 아이들은 이제 다 따줘야 되고 이렇게 하엽도 이렇게 다 이렇게 따줘야지 되는데 그렇게 못 해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자꾸 힘들어해서 얘는 지금 하루째 심었어요. 얘는 나무도 이쁘고 아무튼 얘는 겨울에도 되게 그렇게 힘들지 않게 했으니까 꽃을 계속 보여줬으니까 요거는 그냥 화분째 묻어놔봤어요. 일단은 화분째 묻어놓고 상황을 보려고요. 그래서 그래도 물이 말라 하는 것 같으면 이제 그냥 땅에다가 다시 뽑아서 심어주려고요. 요 아이들은 제가 작년에 탈탈 털어서 연탄가리식이 아니라 완전히 털어서 키운 아이들이에요. 하나는 제가 교회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다섯 그루였었는데 네 그루는 살았고 지금 이렇게 이 아이들이 이제 땅으로 왔으니까 꽃밭에서 또 어떻게 다 자랄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 토동 사장님이 이제 꽃이 졌다고 저를 줘가지고 집에서 이제 꽃 보고 꽃이 진 게 아니라 선물을 줬구나. 그래서 꽃을 보고 여기 땅에다 심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런 거 보세요. 이런 찔레 장미는 이렇게 다 어김없이 다 월동을 잘하고 이렇게 깨어나고 있답니다. 여기 지금 복수초도 여기다 이렇게 심었고요. 사랑초는 지금 여기저기에다가 다 심었어요. 지금 그냥 다 얘네들은 이제 물이 잘 여기는 하긴 배수가 다 잘 되지만 그래도 좀 더 배수가 잘 되는 곳으로 다 이렇게 심었어요. 여기다 심고 여기저기에다가 지금 나눠서 다 이름표 있는 애들은 다 이름표 이렇게 해서 심어줬고요. 지금 튤립 부분들이 지금 하나씩 올라오는데 얘가 아마 얘는 원종 튤립이에요. 잎이 보니까 원종 튤립이라서 얘네들이 먼저 올라왔네요. 근데 여기 어디에 수선화도 있을 텐데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지금 제가 이게 궁금해서 이렇게 파봤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거 심고 난 다음에 이거 눈비가 오고 막 그래서 얘네들이 얼어서 죽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바이솔 올려놨던 의자인데 바이솔들이 지금 얘네들이 심고 그래도 자리 잘 잡은 아이들 이렇게 의자에다 올려놨었는데 거의 다 죽었어요. 살은 애는 몇 개 안 되고 얘는 완전히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의자에다가 집에서 제가 꼬맹이들 이거 다 바에서 이렇게 심었잖아요. 그래서 요 애들이 집에서 다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무작정 여기다 꺼내놨습니다. 그래서 물 듬뿍 줬고 지금 하나같이 다 꽃대가 올라와서 제가 꽃대 다 자르고 지금 요런 애들은 조금 그냥 놔뒀어요. 그냥 꽃 피고 싶다는데 무작정 제가 또 너무 야박하게 자르는 것 같아서 그냥 한두 개는 놔뒀고 지금 유매 윤리 나왔어요. 유매도 윤리 나와서 지금 이제 얘는 물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물받이를 이렇게 해놨답니다. 지금 여기 농협 공사를 해가지고 엄청 시끄럽죠? 요거 목사랑초인데 얘가 꽃을 아직 못 봤어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땅에다 묻어줬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놔뒀어요. 여기에서 꽃 그래도 보여주지 않을까. 꽃을 안 피웠기 때문에 혹시라도 꽃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여기다 놔뒀습니다. 엄청 칠렐레 팔렐레 컸죠? 그래서 여기다 심어줘. 여기다 그냥 요 의자 이쁜 의자에다가 이렇게 올려놨답니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여기 춘절국. 이거는 빈티지가 아니라 그냥 춘절국이에요. 춘절국 여기 작년에도 여기 빈티지 춘절국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그냥 이 춘절국 여기다 심어줬습니다. 여기 아네모네 그리고 노루기. 노루기 지금 얘도 화분에 있었는데 뽑았다가 심었다가 막 이제 얘를 괴롭힐 것 같아요. 누구겠어요? 토동 사장님이 그랬겠죠? 화분, 이 화분, 저 화분 이제 해보느냐고. 그래서 얘가 엄청 고달팠나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편하니 꽃 좀 피워주고 그러다가 여기다가 심어줬습니다. 앞에다 심어줬어요. 키가 작아서. 여기에는 이제 설화 아이들, 제가 핑크색이 없는
없었기 때문에 핑크색이 먼저 이렇게 꽃을 보고 이제 꽃이 지고 나면 이제 빨간색도 이제 곧 튀어지겠죠? 여기 지금 이제 심을 때를 기다리는 아이들이에요. 요거는 이제 풍로초 이리 내왔고요. 요거는 추명국. 요 추명국이에요. 요 추명국인데 요 아이도 이제 자리를 마련해서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백산풍로초. 백산풍로초. 여기는 와인컵 지손이. 얘도 노지에서 얼똥되는 것 같아서 얘도 땅에다가 심어줘야 되겠어요. 요거 그냥 F존에서 하나 구입을 했답니다. 와인컵 지손이 둘에 하나 구입했고요. 요거는 목단? 목노보단. 목노보단. 요 초롱 사장님 요거 주었는데 요 겨울 얘도 추위에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하나도 얼지도 않고 얘는 이제 베란다에서 있었거든요. 노지 월동은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 놔뒀고 요건 바람개비 사랑초. 요 아이도 그냥 아직 안 묻었어요. 얘는 꽃 엄청 잘 보여줬잖아요. 너무 예쁜 바람개비 사랑초. 그래서 얘는 지금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랍니다. 그리고 여우 눈동자 얘도 이제 노지로 나왔어요. 이제 땅 어딘가에 심어주면 얘도 추위에 강한 아이니까 꽃밭에 이제 얘도 심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답니다. 여기 장미 제가 혹시나 몰라서 얘네들이 월동이 노지 월동이 안 되는 아이들로 알고 제가 이렇게 폭 싸맸거든요. 비닐을 지프로 싸주고 비닐을 싸주고 했더니 오늘 풀렀거든요. 파릇파릇한 거 보니까 월동을 한 것 같아요. 아, 월동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특하고 예쁘다 했습니다. 이게 지금 백리향이에요. 백리향이 지금 여기저기에다 제가 이거 작년 가을에 이렇게 여기다 심어줬거든요. 왜냐하면 이쪽에 제가 처음에는 여기다 심어줬어요. 아, 여기가 아니다. 여기는 두 번째 여기 옮겨놓은 곳이고 제일 처음에 여기다가 심어줬어요. 그래서 얘가 마냥 아주 여러 곳을 침범을 하길래 얘는 따로 이렇게 이제 풀 있는 데에다가 따로 심어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거의 다 나눔하고 또 제가 여기저기다 막 심었거든요. 그랬더니 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두포트가 지금 2년 만에 저희 막 땅 여기저기에서 여기에도 지금 엄청 많죠. 계단에도 제가 오르내리는 계단에다가도 심어줬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있죠. 이것도 딴 데로 옮겨야 되겠어요. 얘도 여기 다른 식물들 있는 데 말고 얘는 한쪽으로 얘만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데 보면 맨 백리향이에요. 제가 하나둘씩 막 여기저기 다 이렇게 꽂아놨거든요. 근데 얘네도 지금 백리향 다 살아난 거예요. 다 지금 살아나고 있고 계단 이렇게 오르내리는 데도 이렇게 다 이렇게 심어놨더니 백리향이 지금 여기저기서 다 깨어나고 있습니다. 지피식물 중에 진짜 백리향 진짜 강추합니다. 백리향 지금 F존에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한 포트에 3,000원이에요. 얘는 향기도 좋고, 꽃 향기도 굉장히 좋아서, 얘 이름이, 괜히 백리향이 아니라, 이 백리향 요거 줄기를 밟고 가면, 그 신발이 백리를 가서도, 신발에서 백리향, 그 식물에서도 향이 난다고 해서 꽃향이 난다고 해서 백리를 가도 향이 난다고 해서 백리의 향으로 불려지는 아이랍니다. 지피식물 한번 심어보세요. 지금 여기저기서 하나씩 깨어나고 있는데 너무 신통합니다. 요거 칼용담 가을에 늦게 심었는데 요 칼용담도 깨어나죠. 여기는 아스타가 제일 먼저 깨어나는 것 같아요. 여기도 아스타 저기도 아스타. 아무튼 기대되는 저희 꽃밭 하루하루가 너무 기대됩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가꾸어서 예쁜 모습 또 보여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